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오늘 오전 입국했습니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여러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검찰은 가능성을 놓고 짚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이 해임된 것, 이건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지 주변에서 뭐 잘못 듣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뭔지, 나 전 의원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것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당권 도전 고심 중이죠. 나경원 전 의원 오늘 대구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 귀국에 맞춰서 출마 선언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마음의 결심이 거의 서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의 갈 길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구했고요. 큰 스님께는 제가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사 하는 또 부탁 말씀도 드리고 왔습니다. 그 윤 대통령 귀국에 맞춰서 출마 선언 하실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그때쯤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제가 언제 어떤 제 결심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당대표의 덕목은 무언이 무언이 해도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과 뜻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덕목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 총선 승리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저의 결심은 섰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거의 자신의 결심을 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들어온 단독 보도입니다. 초선 의원 45명, 국민의힘 초선 의원 45명, 63명 중에 45명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을 흔들고 당내 분란을 더 이상 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목의 초선 의원 45명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사과를 촉구하는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나 전 의원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 참모들의 왜곡된 보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초선들은 대통령 뜻이 아니라는 나 전 의원의 주장에 경악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반성 없이 사표를 던진 건 나 전 의원 아니냐. 나 전 의원이 본인이 사표를 반성 없이 던졌다 이 말은 정책이 서로 다른데 대통령 뜻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내놓은 것 아니냐. 그게 바로 이 나 전 의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책임을 물었는데 마치 참모들이 왜곡해서 보고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 전 의원은 대통령과 참모 간의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이런 입장도 냈고요. 한국서 추방돼야 될 게 바로 이 정치적 사기 행위다. 아주 굉장히 강한 입장을 또 담았습니다. 거기다가 나경원은 동료를 간신으로 매도한 것. 이건 과연 바람직하냐. 이 선배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입장도 했고요. 나경원은 당과 대통령을 분열시키는 길로 가지 마라. 당과 대통령을 분열시키는 길로 가지 마라. 이런 입장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당 초선 의원 45명, 63명 중에 45명은 자신의 출마 명분을 위해서 대통령의 뜻을 왜곡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 용기 있게 사과하고 사선 중진급 전직 의원답게 정도를 거르라. 정도를 거르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린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63명 중에 45명이 나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성명을 잠시 전 내놨다는 소식이 저희 단독 보도 TV조선 정치부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저희들이 막 전해드렸습니다. 자, 배승규 의원,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그동안 내놓은 거는 나는 그
윤 대통령에 대한 반윤이 아니다. 이거를 네.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소위 윤핵관,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부랑은 내가 싸우지만 윤 대통령은 내가 뜻을 받들고 있지 절대 반윤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당원들에 대해서 나를 반윤은 몰지 말고 나를 지원해달라, 지지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려고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김대기 실장 명의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해임은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대통령에게 뜻이 잘못 왜곡 전달돼서 본의 아니게 이 해임한 거다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확하게 진상을 알고 당신을 해임한 거다라고 네네. 아예 직격을 해버린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그동안에 나경원 의원은 사실 장제원, 박수영 이런 몇몇 친윤의 핵심 의원들하고만 예. 그 충돌을 해왔었는데 이번엔 아예 친윤 전체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친윤, 이 소위 친윤의 핵심부는 초선 의원들인데 이 초선의 3분의 2가 공동 성명을 내서 나경원 당신 말이 네. 사실 아니다. 오히려 거짓이다. 예. 라고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의 뜻은 당신을 해임한 거니 당신이 자숙하라. 그리고 사과하라. 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는 네. 정말로 보면 이 대통령실과 예. 친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아예 이제 건너기 힘든 예. 다시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넌 거 아니냐 이런 네. 판단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초선 의원들의 성명이 나오기 전에요. 김대기 비서실장 명의로 야, 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본인 이름 걸고 이렇게 뭐 보도자료 같은 거 낸 게 거의 없는데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메시지는요. 김대기 비서실장 입장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말씀드린다.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익을 위해 분출을 아껴가며 경제 외교 활동을 하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거다. 이런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신조 의원님.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굉장히 강한 그건데요. 예, 그 강하게 보이지만요.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자초한 일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요.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표를 낸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표 수리가 아니라 해임, 그리고 또 맡고 있던 기후환경대사직까지 같이 해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네. 그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다.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가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 을 이끌어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과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 간신들이 보고한 거를 최고 책임자가 그걸 판별해내지 못하고 거기에 휘둘린 거 아니냐. 어찌 보면 참모를 탓하는 것 같지만요. 대통령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무리한 해임 조치를 내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단순히 참모 와 대통령을 이간하는 걸 넘어서 네. 대통령의 판단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정말이지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저 번지수 파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게 예.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네. 일관된 입장이 그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는 본인이 원해서 그 맡은 자리고 본인이 원해서 이 임명해 주길 바래서 맡은 자리고 그런데 그 두 자리를 맡을 생각이 있었다면은 이 전당대회 출마 생각이 있었다면은 2~3개월 전에 왜 이렇게 장관급 자리를 두 자리에 맡느냐 그게 이제 이거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좀 부적절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참모들이 예, 그 뭐라고 할까 이간질을 했다 자신과 대통령 사이에 그리고 대통령은 그런 이간질에 결국 넘어가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저런 반응을 지금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초선 의원도 그렇고 안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예, 45명의 의원이 저렇게 또 입장을 내놓았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서 나 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니제를 네가 알렸다. 약간 이런 식의 그런 입장을 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전 의원이 상당히 뭐 당황스럽다 그럴까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나 전 의원이 오늘 SNS에 뭐를 올렸냐면 이렇게 했어요. 저에 대한 해임은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린 결정일 것이기에 그 뜻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측근들이 뭔가 이 본인에 대해서 이 나쁜 말을 전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걸 알고 뭘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겁니다. 해임은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너 해임했다. 이렇게 입장문을 보낸 거예요. 자, 최단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의 저러한 그 언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체제 자체를 굉장히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비서실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다 같이 일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이외의 뜻은 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전달 과정에 왜곡이 있었고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당대표가 아닌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리고 일부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한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은 그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런 왜곡되고 있는 참모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대통령실을 바라보고 있는 당대표의 출마를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네. 출마를 하려는 사람의 행보가 과연 나중에 그러한 대통령실과 함께 여당의 대표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00% 당원 투표를 한다고 하는 현재의 그러한 그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정말로 후보가 아직 아니지만 나경원 후보가 되려는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예. 정말로 본인이 반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 전 의원의 이 출마가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내에서는 초선 의원들 45명이 63명 중에 45명이 공동 성명을 내면서 나 전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을 만큼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나 전 의원에 대해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나서서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해임한 거지 뭔가 잘못 알고 한 게 아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또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잘못한 것 같네요. 굉장히 큰 직책을 하사해 주셨는데 대통령께서 사표를 낸 것이 노여움을 산 것 같고요. 그 우리나라는 뭐 당에서 당대표에 나갈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왜 이렇게 당대표 나가는 거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지 참 이해할 수 없고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기만한다. 국민과 공직과 사기를 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네. 정진석 비대위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 즉각 제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당대표 나오겠다고 하는데 네. 그 전부터 예. 너무도 공격적으로 하는 거 보면 대통령실이 마치 김기현 후보의 캠프 같은 그런 느낌이 지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윤핵관만 노력해야 되냐.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또 나경원 전 의원도 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를 한다라고 한다면 통합적인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께 좋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로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윤심이 있냐 없냐로 당대표가 되는 선거가 된다면 예. 그건 굉장히 좋지 못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윤 보실 때 어때요? 이 나 전 의원에 대한 45명의 성명, 이 네. 뭐 상당히 이례적인가요? 아니면 때 되면 나오는 그런 건가요? 이례적이죠. 어떤 개인의 아직 출마도 안 한 어떤 한 개인 후보자에 대해서 45명의 의원이 나서서 저렇게 성명서까지 낸다는 건 그냥 개인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모든 게 나경원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아니, 정말 대통령실은 저출산 대책, 기후변화에게 얼마나 중요한 전 세계적인 아젠다고 국가적인 아젠다인데 네. 이거를 맡은 지 2달 반, 3달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당대표 하겠다고 이게 나갈 수가 있느냐. 그것도 휙 하고 사표 한 장 던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당연히 뭐 어떤 실망감을 표출할 수 있는데 이게 전당대회랑 엮이니까 아 이건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비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나경원 의원이 이 대통령 의중까지 자신이 다 추측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행동이 예. 해석한 거는 대통령이 기분 나쁠 일이죠. 네. 대통령이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자기를 해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나경원 개인 한 명을 두고 대통령실과 친윤 전체가 나서서 뭔가 때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굳이 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는 그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좋은 시그널이 아니고 네. 더군다나 친윤 전체가 나서서 뭔가 나경원을 한 명을 때리는 게 혹시 친윤이 아닌 사람들은 발붙일 이 당에 발붙일 수 없다 이런 시그널처럼 보이면은 국민의힘이 뭔가 민주성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을 네.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예, 예. 그래서 이런 집단적인 행동은 그렇게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근데 앞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만났는데 뭐 장소를 공개 영상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사진 정도 있는데 친윤계의 공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될 수 없다. 본인이 그렇게 반박하기도 했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현 의원도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김장연대가 철이 지났다. 이제 와서 숨기고 싶으신가 봅니다. 근데 숨긴다고 숨겨질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추가로 반윤 우두머리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반윤 우두머리요? 저는 사실은 뭐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꾸만 그들끼리의 친윤,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네. 자, 뭐 본인은 반윤은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고 말고는 본인이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네. 아까도 처음에 그 자료 화면이 나올 때 대통령 귀국 시기에 맞춰서 마치 출마 선언을 할 것처럼 아니 본인이 출마하고 말고하고 저 예. 대통령 귀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꾸만 거기다가 연동을 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는지 예.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 잘못한 오해의 소지가 우리 지금 배성규 위원 말씀하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요.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나경원 본인이 알아서 자유롭게 정하라. 이게 예.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의 판단이 어떻다. 대통령의 마음이 어떨 것이다. 이걸 왜 자의적으로 해석해갖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그 뭐 김장연대라는 말도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하튼 초반에 좀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국민들 눈에 비칠 때도 보기 좋지 않다. 예. 그래서 네. 연대와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전당대회가 되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이 이간계를 쓰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윤심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자의적인 해석 이거는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네네. 이게 무슨 불출마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비춰지는 그 현실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 예. 박성민 교수님 보실 때 어때요?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로 보여요. 이제 윤핵관들 그 핵심들을 계속해서 저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한 두 번 정도 윤핵관들을 겨냥해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에게 보고가 가는 과정에서 왜곡이 되었을 것이다. 전 이것이 대통령의 판단력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말을 잘못 전달하는 네. 제대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지 않는 그 윤핵관들의 의도적인 보고에 대한 비판을 했다라고 보고 그 전에도 SNS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네. 발언을 하시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순방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본인도 뭐 가슴이 벅차다 이런 식으로 띄우고 네. 동시에 윤핵관들과는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일종의 정치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정치권에 처음 쓰기 네. 시작했던 때가 떠올랐는데 예. 그때도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소위 말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본인인 그 당대표 사이에서의 그 갈등들이 윤핵관이라는 그 존재, 그러니까 본인의 진위를 왜곡하고 네. 약간 사이에서 이간계를 하는 사람들의 존재 때문에 예. 계속 사이가 흐트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전 이거를 통해서 대통령은 사실 신년 뭐 기자 그 인터뷰에서는 뭐 윤핵관 이런 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지만 정치권에는 이미 공공연하게 있는 것이 윤핵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이번에 나온 초선들의 성명서도 상당히 예. 이례적이고 정치권에서 오히려 후진적으로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오늘 동화사를 찾아서 이 마음을 점점 굳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출마를 할 것이라는 게 나 전 의원을 잘 알고 있는 측근 정치인들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초선 의원 45명의 공동성명 모두 나 전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출마를 결심할 수 있을까? 자신을 도와주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변수들이 지금 다시 생겨나는 것도 같습니다. 여론조사에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게 나 전 의원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을 했습니다.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붙잡힌 건데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로 일단 지목은 됐습니다. 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좀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구자연 기자, 김 전 회장이 입국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지금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김성태 전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검찰 승합차를 타고 이곳 수원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지금까지 7시간 넘게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승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출입문이 그대로 닫히면서 김 전 회장이 이곳에서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선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김 전 회장이 탄 국적기도 우리나라 영토로 간주돼 비행기 안에서만 이미 5시간 넘게 조사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도 4,500억 원 규모의 배임과 뇌물공여, 증거인멸 등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공범이 구속기소된 배임 및 횡령 혐의와 640만 달러 규모의 세북송금 의혹을 집중조사하고 쌍방울 수사로 드러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난해 쌍방울 강제수사가 착수되기 직전 해외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이 돌아온 건 8달여 만입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해외 도피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 함께 체포된 뒤 입국한 양성길 쌍방울 회장도 답변은 없었습니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일 오후쯤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에서 TV조선 구재영입니다. 네, 그럼 김성태 회장 오늘 인천공항에서 이 압송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관련하면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부정한 저 때문에 저희 회사 메신저 네.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그게 많이 저주였습니다. 경찰과 설명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네, 양손에 포승줄이 있었고요.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서 붙들린 채 인천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곧바로 검찰청사 수원지검으로 압송을 했는데 취재진 질문에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최단 변호사, 지금 가면은 48시간이죠? 네. 체포가 됐으니까. 근데 시간은 비행기 타면서부터 국적이니까 네.
비행기 타는 순간 우리 땅이 되는 것이고 거기 집행을 했고 그럼 시간이 많이 흘렀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공항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비행기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조사관을 보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8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도착하고 다음 날 저녁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쯤에는 굉장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강조하는 그러한 수사를 할 거라고 보이고요. 압박이 크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변호사비 대납이고 하나는 대북 송금인데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검찰이 보는 것과는 좀 다른 정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뭐 이재명 대표는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착하기 전에는 언론 보도에서는 혹시 귀국을 했을 때에는 뭐 마음이 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전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마 수사에서는 일단 그런 부인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대북 송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네? 그 이후에 지금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측근 누구랑도 연락한 적 없으실까요? 본인 등으로 대북 송금 인정. 이재명 변호사님 대납한 적 없으실까요? 검찰 조사에서 어떤 시점 통영하실 거예요? 송지 조사 받겠습니다. 검찰 조사 앞두고 좀 신경 같은 거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한 저 때문에 저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그게 많이 적응 중이었습니다. 쌍방울에 그 이재명 대표 캠프에 있던 분들 택하신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고 계셨나요? 검찰과 설명하겠습니다. 쌍방울 전환 사채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저 때문에 충격이 드는 점 죄송하고 싶습니다. 모른다 외에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다 검찰에서 잘 붙일 겁니다. 예, 자, 뭐 변호사비 흘러간 것도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없다. 이재명 대표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이승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아니 뭐 진술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변명했듯이 분명히 이 20억 원이라고 하는 전환사채는 절대 지급된 바가 없다. 그리고 변호사비는 이재명 대표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재판을 했었고 이 20억이라고 하는 전환사채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특수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쌍방울 M&A 자금으로 받았던 것이고 M&A가 깨져서 반환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요. 또 이모 변호사에 대한 조사라든가 사건 수임 내역에 대해서도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번 조사가 그렇게 크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대북 경협사업과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연결돼 있고 이것들이 예. 이재명 대표와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집중적으로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쉬운 개인적인 혐의, 횡령 비리 혐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네. 발부받고 구속 기간 동안 관련 여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 좀 이승훈 변호사님 다른 생각을 가지고 네. 있는데 전환 사채가 두 번이 발행이 됐습니다. 예. 200억이 발행이 됐는데 2018년 19년인데 2018년에 발행이 됐을 때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로 갔어요. 2019년에 발행이 된 것은 친인척이라든지 지인의 명의회사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자회사인 다른 회사로 다시 매입이 됐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검찰은 지금 봤을 때에 페이퍼 컴퍼니 사이에서의 돈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굳이 그런 흐름이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그런 흐름을 통해서 결국은 변호사비 20억 원을
그러니까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뭐 전환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아니면 예. M&A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뭐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흐름을 검찰이 이제 추적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위한 것이냐, 실제로 쓰인 게 어디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은 황제 도피를 했다 뭐 이런 의혹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치 먹고 생선 좀 먹었는데 그게 무슨 황제 도피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난해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도피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그런 조력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의 큰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고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저희는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은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다. 김치 먹고 생선회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 도피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열사 임원 등이 이 도피 중일 때 김 전 회장 생일 파티 열어줬고요. 태국에서. 그리고 생일 파티에는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들이 뭘 했냐면 6명이 한국에서 들기름, 참기름, 과일, 생선, 전복, 김치 이런 거 담은 스티로폼 12개를 들고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양주 2병씩 가져갔었고 유명 가수까지 대동해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생선회 좀 먹고 뭐 김치 좀 먹은 건지 좀 그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 김성태 씨의 저 진술을 보면서요. 저 부분 그리고 그 이제 뭐 룸살롱 최고급 룸살롱 여성들도 거기 불러다가 뭐 저 비행기 아주 높은 등급의 클래스까지 태워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자기가 그게 무슨 호화생활 한 거냐. 저 얘기에 김성태라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다 상실해버렸다. 네. 아,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KBS와의 전화통화에서요. 북한 사람들한테 돈 준 거는 인정을 했어요. 예. 왜 줬냐 했더니 그때 뭐 비즈니스가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 비즈니스 때문에 그 줬다. 그런데 회사 돈은 안 줬다. 개인 돈을 줬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돈을 준 건데 당연히 회사 돈을 줘야지 왜 개인 돈을 줍니까? 뭐 김성태라는 사람이 무슨 회사를 위해서 무슨 저 기부를 하고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온갖 일반인들은 꿈꿀 수도 없는 호화 생활을 해놓고 호화 생활을 안 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북한 사람들한테 돈 줬는데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을 줬다. 요 딱 두 가지만 보면은 저 김성태라는 사람의 저 발언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가가 대충 견적이 나온다고 봅니다. 예, 박 비서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일단 호화 도피 생활 하신 게 맞지 않나요? 뭐 마지막에 잡힌 데가 골프장이잖아요. 네. 어느 누가 이제 도피하시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마지막에 잡힌 데가 골프장일 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본인이야 뭐 생선 먹은 거 가지고 왜 뭐라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철저하게 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네. 앞에서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호화 생일 파티를 열었다라는 것도 몇 차례 보도가 된 바가 있었고 그 사이에도 어떻게 보면 그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력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태국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찰이 더 빨리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네. 했던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인은 뭐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어주실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들고 온 책 시골 무사 이성계 이 책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이성계 이야기죠. 고려 말기 명장이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를 다룬 소설인데 이걸 보면 이 1,000명의 병력으로 10,000명의 대군을 거느린 외적 아지발도를 상대한 황산 대첩을 다룬 책입니다. 줄거리 소개를 보면 지면 죽음으로 답해야 하고 이기면 그곳으로 그만인 싸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지에는 운명을 바꾼 단 하루의 전쟁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자, 배성기 의원, 이건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이 시골무사 이성계. 예. 사실 거기다 왜 굳이 시골무사를 강조했느냐. 그러니까 이 책이 말이 아니라 네. 왜 이거를 선택해서 다른 이성계 책도 많은데 예. 결국 자기도 전주 쪽에서 소위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 예, 예. 이 뭔가 서울에서 일가를 이룬 이성계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해 주려고 자기가 뭔가 정말 이성계 같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수성가한 네. 무장인 것처럼 자기를 뭔가 취장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의도가 담긴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성계는 나라 그래도 외적을 무찌르는 나라를 구한 거고 네네. 여기는 시골에서 깡패짓하다 올라와서 서울에서 이 뭐죠 이 대부업 불법 대부업을 통해서 돈을 그 이 번 건데 네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본다면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상당히 자기 과시욕이 있는 사람이다. 예, 예. 그리고 뭔가 야심도 좀 상당히 있었다. 그러니까 네. 정관계 사람들과 뭔가 인맥을 갖고 네. 거기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예, 예. 검사, 판사, 정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정치적인 뜻도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예. 이런 어떤 추측도 가능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지면 죽음으로 답해야 되고 이런 대목. 그러니까 뭐 대선의 성과,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처지가 바뀐 걸 또 은근히 암시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 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항에서는요, 이 일부 시민들이 김성태 전 회장을 향해서 굉장히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비속어까지 등장했다는데요. 한번 보시죠. 예, 뭐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 그리고 시민들이 상당히 몰려서 혼잡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회장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기업 회장까지 오른 인물로도 이제 돼 있습니다. 사업가, 이 대부업을 했다 그러죠. 지역에서 이 조폭 생활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서울로 올라와서는 한 350억 가량을 운영하는 대부업으로 돈을 번 다음에 이 쌍방울을 인수하면서 기업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요즘 조직폭력배들이 이제 이른바 신분세탁을 통해서 이 버젓한 사업가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모습들도 많고 또 영화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국민들도 굉장히 가깝게 이런 예. 걸 느끼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조폭들이 사업가로 변신하고 불법을 합법으로 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 굉장히 우려가 많다. 예. 그런 측면에서 김성태의 과거가 뭐 조폭을 하고 또 불법 사채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비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의 회장으로서 자신이 처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집중하는 게 좋겠고 과거에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했어도 지금 또 올바른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직업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김성태 회장이 이렇게 체포돼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솔직하게 네네. 진술을 하고 예. 변명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빨리 소명해서 네.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들이 네. 국민들께도 굉장히 올바른 처사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 주요 혐의 한 네 가지쯤 됩니다.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이 있고요. 200억 원의 전환사채 허위 공시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습니다.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뇌물 공여한 3억 원 정도,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부터 조사를 할 거라 그러는데 혐의들이 많다 보니까 뭘 먼저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가 송환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수사가 좀 어렵다. 이런 관측도 나오긴 합니다만 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가장 관심이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 쌍방울과는 아무 연관없고 내의 사입은 것밖에 없다. 그동안 부인해왔죠. 오늘 입장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2년이라면 이거 내이 사이 본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예요. 김성태 회장 귀국하면서 대표님 관련 질문들의 전부도 이제 45분이라고 답했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김성태 회장이 지금 이 시점에 귀국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 비켜 주시죠. 여기 민폐가 많은데. 예, 자 우선 체포영장에는 배임 횡령이 먼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쯤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뭐 확실한 혐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장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박성민 비서관, 이 대표는 모른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요. 네, 일관된 입장이죠. 사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나왔을 때 이미 이것이 새로 나온 의혹이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변호사비에 대해서 대표가 아니었던 시절,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는 그때 국회 의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특정 은행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무슨 계좌를 통해서 얼마를 송금했다. 그러니까 변호사비를 본인이 직접 다 부담을 한 바가 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의 증언만으로도 어느 정도 명쾌하게 저는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검찰 측에서는 아마 첫 번째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와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쌍방울 이 김성태 회장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일부의 이익을 현금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부정하게 착복한 이익 중에 일부가 어디로 갔느냐라는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주요한 포인트인데, 그 어느 것도 사실 이재명 대표와 명확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를 통해서 부정하게 받게 된 이익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조금 더 추적해봐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화영 지사 본인의 개인적인 비리 이나 뭐 법인카드 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네.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밑에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명확한 관계가 있다. 범죄 혐의를 같이 공유했다. 이렇게 볼 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근데 앞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도 없고 만날 계기도 없고 왜 만나느냐 이렇게 KBS 인터뷰에서 부인을 했더니, 한동훈 장관은 어제 국회를 찾아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성태 전 인터뷰를 보면 이재명 대표도 모른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해외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못 견디고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자, 말맞추기를 시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이재명 대표랑 김성태 씨가 실제로 만났느냐, 전화통화를 네. 했느냐, 이거는 변호사비 대납을 했느냐, 안 했느냐고요. 연관은 있지만 그게 무슨 그 뭐 안 만났다 해서 변호사비 대납이 없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은요, 지금 그 변호사비 대납을 받았다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법률 참모였던 이태용 변호사라는 사람이고요. 이 이태용 변호사는요, 쌍방울은 이제 남성 내입니다. 근데 비비안 여성 내일을 예. 무자본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무자본 인수합병을 합니다. 예. 그때 재계에서는요, 멸치가 고래를 삼켰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비비안이 훨씬 큰데 그 쌍방울이 비비안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비비안을 쌍방울이 인수하고 나서 이태영 변호사 거기 사회이사로 취임을 합니다. 네네. 그 당시에 뭐 증권업계 무슨 경제지 이런 데 보면요, 비비안 이재명 테마주로 급부상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재명과 김성태가 직접 면대면을 했느냐, 전화 통화를 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이태영이라는 사람이 거기 그 갔었고, 또 나승철이라고 해경군 김씨 사건 때부터 굉장히 그 긴밀하게 그 법률 서비스라는 사람, 이 사람도 이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사회 이사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김성태 씨는요, 그 이재명의 그 변호사비를 대납할 하등의 계기도 없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데. 네. 아니 쌍방 우리 말이죠.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총괄하는 그 대북 사업, 네. 그 대북 독점 사업권, 특히나 지하 광물 마그네 사이트 이런 게 이제 북한 지하 광물 중에서 세계적으로 그 상품성을 인정받은 건데 네. 한독 개발권 그거 의향서 이 MOU 같은 거 체결하고 그거를 공시를 통해서 주가를 띄웠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 대북 사업이 경기도가 주도하는 대북 사업이 이 사람들이 다 주가 조작 의심도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도 지금 그 혐의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가를 띄우는데 경기도의 조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예. 그럼 그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변호사비를 내줄 당연한 또 그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예. 만나고 안 만나고 전화 통화하고 안 하고는요. 네. 저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이 나올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은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20단계 지났다 이렇게 직격했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그 입 좀 다물라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20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송환의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입 좀 다물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 예. 법무장관인데 예.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원래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것이 법무장관의 무거운 태도인데 네. 너무 가벼워요.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으흠. 너무 야유성 발언을 많이 해요. 네. 정치적 발언도 많이 하고 그 입 다물라 제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이 이제 맞받아 쳤는데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법무장관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자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다 관여하려고 하고 모든 얘기를 토해내려고 하니까 저분이 지금 검찰총장인지 아니면 법무장관인지 네네. 아니면 국민의힘의 대변인인지 당 대표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팬덤은 형성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팬덤은 정치인들이 갖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되고요. 자꾸 이재명 대표가 예 변호사인 이태영 변호사가 20억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변호사들 굉장히 많았어요. 검사 출신 변호사도 있고 판사 출신 변호사도 많았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변호사비를 대납합니까? 한 10명이 변호사를 했으면 200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태용 변호사 뭐 특히 뭐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했고 이태용 변호사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이 그 정도 수사해서 전환사채 자금 추적하고 하면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20억을 대신 대답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조차 밝히지 못한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는 검사가 그렇게 무능력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모든 걸 이재명 대표 잡기에 총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올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뭐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건 아닐 테고요. 검찰총장이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하여튼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에게 다수당 뒤에 숨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거듭해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표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 아니냐 이렇게 또 맞섰습니다. 보시죠.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성남 FC든 대장동이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구속된 사람도 다수 있고요. 이미 기소된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압박을 받고 목숨을 끊은 분들도 다수 있고요. 이미 그런 식의 정치적 레토릭으로 말씀하시기에는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수사라는 것이죠. 그게 없었으면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었겠으며 기소가 됐겠습니까?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앞뒤 맥락이 잘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 자체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난 정부 검찰, 지난 정부에서 뭐 함정을 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자, 이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 지난 정부에서 수사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충돌이 한번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성남 FC가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도 자꾸 끄집어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한 장관은 무혐의 처분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충돌 2탄 한번 이어서 보시죠.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혐의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건을 조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 사안은 다 아시다시피 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서 검찰에서 검토한 다음에 보완수사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송치해서 검찰에서 수사해서 일부를 실무자를 기소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등을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중간단계 결정이고요.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종국적인 무혐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고 그것은 혼동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했는데요. 자 최단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 얘기는 한 장관 얘기가 맞죠. 왜냐하면 성남FC 같은 경우에도 무혐의 처분이 됐었다. 대장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 불기소가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무혐의 처분이 되려고 한다면 그건 종국적인 처분이 무혐의 처분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 번 무혐의 처분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이 분리가 되고 나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되면 원래 끝나야 되는데 이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고발인은 본인의 권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고 그렇게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돌아봅니다. 검사가 봤을 때 보완수가 필요한 보완수를 요청을 하고 다시 경찰에서 봤더니 이번에는 기소 의견인 거예요. 예전과는 달라서. 그래서 기소 의견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적인 결정을 한 번도 내려진 적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무혐의 처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수사이고 예.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어떤 선동을 하려는 단어다 이렇게 한 장관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박비서관 보실 때 어때요?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신 게 보면은 주어만 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성남 FC든 대장동이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구속된 사람도 있고 이미 기소된 사람도 다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 이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랑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주어만 네. 바꾸면 똑같습니다. 예. 이미 구속된 사람도 있고 기소된 사람도 다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검찰이 내리지 못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뭐 국민의힘 쪽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 얘기 꺼내면 하는 이야기가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왜 마무리 안 했냐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관계가 없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기소가 됐겠냐라는 이야기를 저도 좀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수사고 정적 제거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찰 단계에서 있었던 수사의 강도가 결코 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 자체가 이번에 처음 뭐 대표되고 나서 다 처음 받는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뭐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부정하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돈을 받아서 그 돈이 이재명 대표까지 흘러갔을 것이다 라는 의혹까지도 있을 정도로 경찰이 정말 계좌를 탈탈 털었다라고 볼 만큼 강하게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성남FC뿐만 아니라 계속 있어왔던 의혹들이 다시 한번 예. 재소환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저도 존중을 합니다만 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해서 재수사를 요청하고 보완수사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한 번쯤 다 마무리됐던 수사 수사들을 네. 뭐 이재명 대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들까지 다시 재소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적인 의도가 전제로 깔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사실관계만 간단하게 좀 바로 잡겠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건이 시작되는 게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네. 이 사건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고요. 분당경찰서에 배당이 됐는데 네.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수사를 뭉개다가 2020년에 가서 뭐 좀 하는 척을 합니다.
보는 하는 척을 했는데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에 대해서요. 소환 조사도 한 게 아니고 서면 조사 딱 1회를 했습니다.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2021년 가을 무렵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니까 고발을 했던 바른미래당에서 그거는 승복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의 신청을 받을지 말지는 이제 성남지청에서 판단을 하는데 당시에 예. 성남지청장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친정권 검사장이라고 검사라고 알려진 박은정 씨였어요. 근데 거기서는 또 못하겠고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그 차장검사 박하영 차장검사가 그럴 수가 없다. 여기 많은 검사들의 의견이 이거는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이 굉장히 부실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표까지 던지면서 이런 속에서 겨우 이제 재수사가 결정된 거다. 이렇게 팩트를 바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이 이제 증거로서 결론을 내야 할 부분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부분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뭔 소리냐.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갔는데 뭔 죄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동훈 장관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이재명 대표의 국민을 가장 호도하는 부분이 뭐냐.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3자 뇌물죄도 성립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법률에 무지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3자 뇌물죄는 한 푼도 받지 않아야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뇌물죄가 되는 거죠. 단순 뇌물로 처벌되게 됩니다.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고요. 핵심은 부정한 청탁의 유무인 것이죠. 어떤 기부를 받은 게 있다? 그것도 당연히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다면 중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돈을 받는 것이 공공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 인허가권은 사고 파는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걸 허용할 경우에는 돈 없는 사람은 인허가권을 받을 수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국가의 공적 임무를 팔면 안 사고 팔면 안 된다. 그것이 제3자 뇌물죄의 핵심입니다. 네, 제3자 뇌물죄. 본인은 안 받더라도 다른 3자에게 이익을 주면 그게 바로 제3자 뇌물죄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많이 인용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회원, 이재명 대표에도 당연히 적용이 될 것 같은데 한 장관은 돈 안 받았으니까 제3자 뇌물이지 받았으면 뇌물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요. 그냥 단순히 정말로 후원을 했으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네. 근데 여기에는 부정한 청탁이 오갔고 그게 대가성의 금품이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건축 인허가를 통해서 이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몇십 배 이익을 봤어요. 사실은 그 땅값이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네이버나 차병원도 비슷한 어떤 이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이걸 해주면 우리가 이 후원을 할게 이런 대가성의 거래가 오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범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게 마찬가지 논리였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서가 아니라 이 제3자의 이득이 되도록 뭔가 대가가 오간 그런 부분인데 네. 특히나 성남FC는 그래도 공적인 거 아니냐 저게 돈 가는 게 뭐가 문제냐 했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는 그 성남FC를 자기가 살리고 다 후원 받도록 해서 잘 되도록 했다는 걸 정치적으로 이 선정까지 하면서 그거를 자기의 치적으로 삼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정치적 이득을 자기가 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전혀 없다. 내가 안 받았으니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고요. 예. 이재명 대표 지금 왜 나만 때리냐. 네. 왜 뭐 이 수사 저 수사 왜 나만 이렇게 골병 들게 만드냐. 이게 검찰의 함정이다 하는데 네. 물론 그렇게 억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은 거 수사가 진행되니까. 근데 거꾸로 본다면 국민들이 볼 땐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많은 의혹이 있느냐. 아니, 세도 셀 수가 없을 정도에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의혹을 받은 정치인이 지금까지 있었느냐 거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 모든 의혹들이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동훈 장관이 되고 나서 나온 의혹들이 아니라 그 전에 문재인 정부도 이미 다 나왔던 의혹인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조사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재명 후보 대표가 억울하다면 그냥 나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문제가 없다는 걸 소명을 하면 됩니다. 예. 네. 근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도 특수부에서 있으면서 많은 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23년, 17년형을 선고받고 네. 정말 죄가 많았어요. 그만큼 이게 이제 굉장한 수사가 엄청난 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것들이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어떤 타겟을 정하면 그 타겟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실장, 이게 이제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인데 제3자가 성남FC잖아요. 성남FC라고 하는 것들은 성남시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광고비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성남시는 성남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이거 운영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제3자 뇌물죄를 보면 최서원 씨 같은 경우 K스포츠 대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서원 씨가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사적 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자신이 SK텔레콤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해주고 자신이 다니는 네. 절에 10억을 기부하게 했거든요. 예. 이것도 제3자가 개인적인 측면이고 네네. 진경준 전 검사장도 처남에게 대한항공의 청소 용역 일을 몰아줬어요. 이것도 제3자 뇌물죄가 됐는데 이것도 처남이에요. 그래서 공적 이익인 성남FC에 대해서 기소를 한 네. 경우는 저는 극히 드물다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정치적 그러니까? 이익은 뇌물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잘했다고 하면서 치적을 세우고 그것들을 홍보하는데 예? 이 정치적 이익을 만약에 뇌물죄의 부당한 청탁으로 해석된다라고 한다면 예? 자체 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이 굉장히 위배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편향된 수사라고 하는 것들은 예.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남FC. 근데 성남FC가 비영리법인은 아니고 영리법인으로 돼 있죠. 그 부분이 또 하나의 그 변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뭐 예산 따오고 이런 것들이 다 치적으로 될 겁니다. 자신이 또 얼마나 많은 업적을 했느냐.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느냐, 대가성이 있느냐, 부정한 청탁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 연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참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검찰의 소환 통보, 게다가 오늘은 두 번, 이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에 응할지 안 할지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포토라인 선지 일주일도 이제 안 됐습니다.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 이 대표 오늘 어떤 반응 보였는지 한번 보시죠. 소환 조사 응하실 입장 있으세요? 그 주위에서 출석을 만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대표님 부채권 특권 폐지 100% 동의한다고 했는데 그 입장 변함이 없나요? 아, 잠깐만 좀 이렇게 방해는 하지 말고 아, 쪼개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출석 여부 결정하셨을까요? 지금 상의를 해보셨나요? 반복되는 소환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위에서 출석을 만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안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김성태 회장 귀국길에 대해서 네, 혐의가 뭐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다 보니까 하루 조사는 안 될 거다. 한 이틀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오늘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박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아직 뭐 당에서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온 바가 없죠. 그렇다는 거는 사실 이제 장고의 시간이 좀 길어진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도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주변에서 특히 당의 이제 의원들이나 뭐 측근들이 상당히 많은 의견을 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때는 뭐 본인이 정면으로 당당하게 돌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 출석을 했지만 이제 설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저 시점에서
소환 통보가 다시 한번 왔고 상당히 기간이 짧죠, 이 사이에. 그다음에 한 번 더 나갈 거냐,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안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리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의원총회를 열어서 뭐 결정하겠다 이런 그 해법이나 결정 방식은 좋지 않아 보이고 예. 이재명 대표 본인이 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내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또 우려 이런 것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한 몸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연휴에도 이재명 대표 소환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계속해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3박 4일간의 경제 행보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여를 합니다. 어제 우리 수출 원전 1호기죠. 바라카 원전을 찾은 윤 대통령을 무함마드 UAE 대통령과 만수르 부총리가 맞았다고 합니다. 미리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환대를 했다는데 한번 보시죠.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하메드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친구는 앞으로 우리 손주의 친구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땀과 열정과 헌신이 한국과 UAE의 형제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도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지금 바라카 원전 근로자들과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다고 하고요. 바라카 원전은 1, 2호기 운전 중이고 3호기 오늘 봤고요. 어제 그 4호기가 이제 가동이 되면 UAE 전력 수요의 4분의 1, 25%를 담당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자, 바라카 원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 원전 수출 1호입니다. 1호 원전 수출이라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또 UAE와 한국 양국 간 관계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양국이 거의 형제국으로 맺어지는 그런 예. 이 계기가 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또 우리 원전 외국 수출을 또는 중동 지역 수출에 아마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한국과 UAE의 에너지 동맹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상징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바라카뿐만 아니라 이번에 가서 UAE 가서 저희가 거의 뭐 37조 원의 그 투자를 MOU를 체결하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 동맹으로 가자는 그런 사실상의 어떤 중동의 한미 동맹 이상 버금가는 그런 동맹국을 하나 만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 이 중동이란 곳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그 대외적인 네. 그 협력 관계에 가장 협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직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준 외교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예. 얼마 전에 빈 살만 사우디 예. 왕세자가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어마어마한 이 MOU 보따리를 그렇죠.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투자 보따리를. 그러니까 그 사우디가 한 축이고 또 하나의 한 축이 이 UAE가 됐는데 특히나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확고하게 우리나라의 위치를 네. 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UAE가 사우디에 우리 원전에 대해서도 뭐 추천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굉장히 뭐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300억 달러의 이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공동성명의 그 액수가 담길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아부다비 일정 마지막이던 동행경제인 만찬 행사에서 기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에 300억 불 투자를 결정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하는 한국 기업을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창출한 성과들은 새로운 중동 붐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고 원팀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치고 뛸 수 있도록 업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무원들 상대할 때 야 이건 좀 갑질이다 싶은 게 있으면은 바로 알려주십시오. 공무원들은 늘 기업에 대한 이런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기업의 영업부서나 기획부서의 직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쳐지는 거 들으셨죠? 가장 원하는 게 그걸 텐데 현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갑질한다고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면 더 갑질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신 의원님, 대통령의 말 어느 정도 믿어도 돼요? 아, 저거는 빈말이 아니고요. 립서비스가 아니고 윤 대통령의 확고한 경제 철학인데 우리나라가 이 시장 경제 아닙니까? 이제 시장 경제를 해치는 게 뭐겠어요? 과도한 관의 개입, 관치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하는 갑질이라는 게 시장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훼손시키는 이 관의 부당한 개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지나친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그 시장 경제에서 노건 사건 어떤 플레이어들이 네. 반칙을 하게 되면 그건 당국이 철저하게 노사를 가릴 것 없이 예. 뭐 엄정하게 뭘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그 이제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예. 맡겨야 된다. 뭐 그거를 또 저렇게 표현한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뭐 김건희 여사 같이 순방을 했습니다. 만수르 부총재야 부총리죠. 부총리와 현지에서 친분을 쌓은 걸로도 알려졌고요. 국빈 오찬에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수르 부총리가 이제 곧 한국에 갈 거다. 한국 방문 때 좋은 장소 추천해 달라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안내하고 다니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친분을 쌓으면서 나이가 같다고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에 오면 별도로 이제 연락하겠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를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 군복을 입었어요. 현지 파병 아크부대 찾아서 격려했다고 어제 저희들이 알려드렸는데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안녕. 안녕하세요. 누군지 알아 얘들아? 그래요. 얘기하세요. 아빠가 얘기해요. 한 번 더 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는 진짜 너무 잘 웃는다. 네, 자 김 여사가 이제 군복 입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영부인이 군복 입은 거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아크부대 방문했을 때 같은 군복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대통령보다 먼저 앞서서 이 사열을 했나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 원장도 그렇고 이 김남국 의원도 이렇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좀 됐어요. 자,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이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약한 고리를 김건희 여사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통령의 모든 것을 비판을 하려면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보다 앞서서 가죠. 보통은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조용히 내조를 하기 때문에 절대 앞서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착용한 것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정숙 여사는 군복 또 해군 옷까지 착용을 한 적이 있어요. 보통은 내로남불이라고 우리가 민주당을 예. 많이 비판을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아크부대 방문했을 때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둘러싸고는 좀 논란도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 변호사,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대통령께서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뭐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아랍에미리트 가서 굳이 이란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주적이라고 했을지 외교적인 좀
결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앞으로 과거에도 이란과도 수교를 오랜 기간 동안 맺어왔었었고 앞으로도 다시 유엔 제재가 풀린다라고 한다면 이란과의 교역이라든가 경제 협력 관계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됐고 네. 또 역사적으로도 이란과는 이란과 지금 관계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발언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에 테헤란로도 있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이란의 적발언 글쎄 어떤 반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란에서는 굉장히 좀 중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